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2월 6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원식 KICT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울산시가 2016년 제3차 울산생활권발전협의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2016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울산에서 걷기 운동은 물론 문화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의 그 현장을 권현정 리포터가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가까이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12월 6일 지역 ICT 사업의 기관차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원식을 김기현 시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윤시철 시의회의장,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개원식은 경과보고, 개원사,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원식에 이어 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울산시 미래창조과학부 공동으로 ICT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KICT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개원사를 통해 KICT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을 조선해양 산업 1번지인 울산에서 개최한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ICT 기술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ICT 융합 조선해양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5년 12월 ICT 융합산업 육성 기본전략 및 로드맵 작성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정부 ICT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 ICT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로서 울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ICT 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고도화, 첨단화를 견인하고 울산시가 추진하는 신산업 육성의 중심기관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울산시가 2016년 제3차 울산생활권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발굴사업으로 선도연계협력사업 3건, 새뜰마을사업 2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심의,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신청과 최종 사업 선정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활권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에 만족감을 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서비스 향유와 안전한 삶의 공간 구축과 안전 확보 및 주택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도연계협력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같은 생활권에 속한 울산, 경주, 밀양, 양산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새뜰마을사업은 기초생활기반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지역에 안전, 위생,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6일 울산시가 김기현 시장, 윤시철 시의회의장, 김복광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 1등 도시, 행복한 울산 만들기의 주역으로서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비롯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로는 식전 행사, 기념식,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분야에서 울산 시장상을 수상한 남목 청소년 문화의 집에 늘 푸른 소리 앙상블은 청소년들의 소리로 이어진 나눔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울산시 자원봉사 활동은 9,700여 명의 대학생 봉사단, 9,500여 명의 전문 봉사단, 610명의 재난 전문 봉사단, 그리고 22개 사회공헌 협약 기업과 9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자원봉사단체 4,000여 명의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공모 결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부문에서 남구와 울주군이, 읍면동 복지허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문에서 울주군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지역복지사업평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울산시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고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2월 6일 울산시가 2016년 제2차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6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결과 보고, 당면 노동현안 노사민정협력사업 보고, 지역고용거버넌스 개편, 노사민정협의회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및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노사민정 상생협력과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기 쉬운 운동으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울산의 걷기 운동은 물론 문화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을 권현정 리포터가 찾았습니다. 현정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마라톤 42.195. 오늘 저희 기내에 왔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6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 대회 출전하려고 왔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 하면 익숙한데 왠지 걷기 대회 하면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걷기 대회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마라톤 아니야, 걷기 대회. 네, 이곳은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한데요. 오늘 어떤 대회가 개최되나요? 오늘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 대회입니다. 경상좌도 병영성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군을 총괄하는 사령부가 있던 장소였어요. 그 당시에 네 군데에 있었는데 여기가 경상남도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자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걷기 대회는요, 지역의 소중한 문화, 역사 자원인 병영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병영성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준비됐는데요. 배번 교부처에 가니까요, 이렇게 번호표와 팜플렛, 그리고 걸을 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까지 챙겨주시네요. 대회를 선언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 포문을 열었습니다. 병영초등학교를 출발로 서문지, 북문지를 지나 병마정도 사비석군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총 3km의 여정인데요.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장을 나갑니다. 함께 하시죠.
어느덧 도착한 중간 지점. 이곳에서 나중에 있을 행운 추첨에 티켓도 주고요. 걷는다고 지친 체력을 보강시켜줄 소소한 간식거리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걸으니까요. 이것도 운동 되네요. 피디님, 작가님도 힘드시죠? 똑같이 숨차가지고 지금 헥헥거리고 있는데요. 다 왔습니다, 그래도. 가시죠. 모든 코스를 걸어 도착한 병영초등학교에서는 베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어린 친구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스가 있고요. 피디님, 저기요. 전통 병사복장을 한 안내위원 있는데요. 저희 같이 사진 찍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야! 지친 심신을 북돋아주는 신나는 공연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념품 배부 및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올해 대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병영선 걷기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매년 1회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더 뜻깊은 해요. 내년 1417년도에 병영선이 추성이 되는데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0주년 기념 행사와 같이 더 걷기 대회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예방이자 치료제인 걷기 운동. 여유롭게 걸으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문화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요. 춥다고 움츠려들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산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걷기 대회가 있었던 병영초등학교 앞에서 2727번 권현정이었습니다. 경품은 못 받았어요.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 박물관이 2017년 교원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울산 박물관 누리집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12월 10일 울산 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2016 송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예매 및 문의는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구 문화의 전당 별빛마루에서 오는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원로 서양화가 작가 장부남 초대전이 열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